두둥 여러분, 야들이 얼어갖고 직사각형 문어가 됐었어요. 대가리도 내보내버렸어. 손질부터 해볼게요. 빨판을 깨끗이 해줘야 돼요. 빨판을 쫙쫙 이렇게 소금으로 쫙쫙. 오케이, 손질 끝!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제가 사천에서 선상 낚시를 해서 잡은 요 문어 가지고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문어 손질하는 거는 뭐 그냥 후다다다 뭐 너무 익숙해요. 오늘 이 문어 가지고 해볼 요리는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하나는 스페인 요리, 그리고 하나는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오늘은 음식으로 유럽을 갔다 와볼라고 갑니다. 메인은 스페인 요리고요. 스페인의 폴보라는 요리예요. 문어 폴보라고 와인안주로 같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르파초라는 이탈리아 음식은 문어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후루룩 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둘 다 엄청 간단한 요리예요.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문어를 삶을 거예요. 설탕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문어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끓으면 문어를 집어넣을게요. 카르파초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끝! 12분 타이머 스타트! 여러분, 감자를 살짝 팬에 이렇게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를 가스레인지 옮기고 야를 구워 봐야겠어요. 노릇노릇해지게 노릇노릇. 우와, 큰 녀석으로 뽈보 할 거예요. 뽈보. 요거는 뽈보. 요거는 카르파초에 쓰일 거예요. 카르파초에는 쪼매한 녀석으로 할게요. 카르파초는 샐러드이기 때문에 작게 잘라줄 거예요. 작게. 아차, 너무 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끊어놓고. 미안해, 깜빡했다 날. 대가리 한 개는 볼보에 넣고 한 개는 샐러드에. 그래서 바로 샐러드 들어갑니다. 이렇게 카르파초는 끝! 감자를 넣고, 원래 뽈보에는 파슬리가루를 넣어주는데 파슬리가루가 없기도 없고 그리고 또 파도 잘 안 쓸 것 같아서 좀 더 빨간색이잖아요. 고운 고춧가루로 할랄 거야. 한 숟가락 레몬즙은 한 숟가락 소금 한 두 꼬집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유 3번 1번 2번
이렇게 볼보도 완성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카르파초랑 스페인 요리인 폴보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사실 이것들을 실제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어로 좀 색다른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요리를 레시피대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는 봤는데요. 뭔 맛인지 뭐 일단 먹어봐야 알겠지만 생소한 맛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먼저 요 샐러드같이 보이는 요거 카르파치오라는 요 요리가 원래는 생고기 얇게 썬 다음에 마요네즈랑 레몬주스 등 그런 소스를 뿌려 먹는 전체 요리래요. 요즘은 생선이나 해산물, 채소 같은 데다가 훈제나 데친 재료로 만든 것도 카르파치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야채에다가 소스에다가 데친 문어를 사용해가지고 문어 카르파치오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요 볼보는 쉽게 말해서 감자문어 볶음? 예요. 카르파치오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쌤님들 어린 잎 채소를 한통 사놨으면서 깜빡하고 넣지도 않고 이게 데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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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한통 사놨는데요. 아유 정말 꼭 이걸 하나씩 까먹어보고 한다니까. 자 우리 쌤님들 카르파치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맛있어요. 소스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에 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한 건 처음인데 오 앞으로는 자주 애용해야겠어요. 맛이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샐러리 향이랑 파프리카 향이 싹 향기롭게 나면서 문어는 쫄깃쫄깃하고 소스는 달짝지근하게 적당히 짭조름한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엔 폴보 요거랑 감자랑 같이 먹어야 맛있대요. 요렇게 아 일단은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어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기 때문에 어떤 맛이냐 하면 문어 숙회와 감자 삶은 맛 그 둘이 같이 먹는 맛. 그리고 고춧가루 때문인지 살짝 끄티가 살짝 매콤매콤하긴 한데 전체적인 맛은 문어와 감자를 같이 먹는 맛. 뭔 맛이에요 이거? 뽈보 한 입 더 먹어봐야겠네. 근데 맛이 없지 않아요. 근데 문어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어서 맛이 없지 않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 그래도 제가 이 레시피를 찾아볼 때 폴보를 식당에서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었어요. 정확한 맛을 알락하면 서울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서울에 가게 된다면 폴보 파는 집을 가가지고 진짜 폴보를 한번 꼭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이런 맛인지 제가 잘못했는 건지 레시피가 다 비슷했거든요. 몇 가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요 두 요리가 식사가 아니고 와인 안주로 많이 먹는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쓱 와인잔 한번 쓱 갖고 한번 쓱 한번 내려놔보고. 그런데 제가 와인을 못 먹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와인을 먹고 한번 아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안 먹지는 않은데 즐겨하진 않아요. 해갖고 여기에 무슨 술이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딱 오늘은 요걸로 두둥 흑맥주예요. 흑맥주. 지난번에 제가 앵식당에서 맥주를 먹었을 때 스님들 중에 몇 분이 흑맥주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요 파울라너? 요 흑맥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스님이 추천해주신 기억이 나가지고 딱 사봤어요. 알지 또 와인인 와인잔을 또 이렇게 꽉꽉 채우면 그게 또 그러면 안 되지. 먹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딱 채워가. 스님들 앞으로도 맛있는 술 있으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앵식 얘는 술도 먹으면 안 돼. 자 스님들 눈동자에 건배. 오 맛있습니다. 안 단데 쓰지 않고 안 단데 단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이게 뭐지?
무튼 맛있습니다. 요 맥주 추천해주신 쌩님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자, 요거 먹고 안주로 가르파초. 올리브오일이 많이 들어가 그런가 먹을 때마다 입술이 번들번들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올리브오일은 몸에 좋다 하니까 많이 먹어야겠어. 자, 우리 쌩님들한테도 찡. 이렇게 찡. 짱. 은근히 땡기는 맛이네. 아, 여러분, 원래 요 볼브 만들 때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가루를 쓰는데 저는 파프리카 가루가 없어가지고 고춧가루를 썼잖아요. 근데 안 먹어봤지만은 왠지 파프리카 가루보다 이 고춧가루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파프리카 가루보다 이렇게 좀 매싹하게 요게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어 부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요 다리 끝이 여기가 제일 뽀들뽀들하고 맛있어요. 문어는 거의 대부분 숙회로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거진 숙회로 먹는데 이렇게 문어랑 감자랑 되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문어랑 감자랑 생각보다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뭔가 맥주 안주라 그러면 평소에 좀 자극적인 음식들, 자극적인 안주들을 많이 먹는 편인데 얘네들은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은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은데도 잘 어울려요, 맥주랑. 둘 중에 맛은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요. 얘도 맛없다는 거 아니에요. 얘도 물만 합니다. 크기는 돌문어가 작잖아요. 근데 진짜 맛은 진짜 돌문어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야들야들해, 쫄깃쫄깃 타임. 아, 탱글탱글해. 아, 돌문어를 먹어보기 전에는 아 그냥 뭐 문어 뭐 이랬는데 돌문어를 딱 잡아서 처음 딱 먹어본 순간부터 저는 완전 진짜 돌문어 완전 최애가 됐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해동해가지고 손질해서 숙회로 진짜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문어 숙회가 조금 질리셨다면 이렇게 색다른 문어 요리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는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 먹고 감자랑 문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셀파초, 요 문어 샐러드는 상큼하게 야채랑 같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는 추천드려요. 쫑쫑쫑쫑쫑쫑 짜끗짜끗하게 썰어가지고 쭉쭉쭉쭉쭉 만들어서 간단하게 숟가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먹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추천해요. 맛있어요. 그럼 오늘도 앵식당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꼭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다음 앵식당에서 뵐게요. 안녕! 역시 난 문어 숙회 초고추장 최고.